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내비엔 세븐일레븐 성남 대장 빌리지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 네이버 대지 호가는 평당 2,700만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네요. 이쪽이 북쪽이니까요. 길쭉한 정남향입니다. 하지만 양쪽으로 산이 놓인 계곡형, 해는 짧고 겨울바람은 매서울 것으로 예상되네요. 성남의 마지막 노른자 위로 불렸던 곳이죠. 공사는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특이하게도 시행을 LH에서 한 게 아니라 성남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사업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네요. 하지만 잘 알려진 바대로 그 이익금을 놓고 아직까지도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하철 3호선 연장안이 떠돌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제 막 들어선 신도시에다 주변에 주요 국가 시설물들이 많고요. 무엇보다 지역 전체가 법적 이슈로 여전히 뜨거운 곳이라 당분간 큰 개발 호재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도로교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용서고속도로 대장IC까지는 2분 600m. 대중교통은 어떨까요? 만약 마을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상권인 미금역까지 버스로 간다면 환승 없이 한 방에 이동할 수 있겠네요. 도보 7분, 버스 10분, 총 17분 4.8km.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라 그런지요. 진입로뿐만 아니라 내부 도로까지 상당히 넓습니다. 또 길 한쪽엔 도보선을 그어놨네요. 기본적으로 노란 실선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만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상가주택의 골칫거리인 주차 문제를 초기부터 신경 쓴 모습이죠. 더불어 어린이 놀이터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함께 쓰는 대형 공원까지 있어 분위기가 무척 고급스럽습니다. 산책로 주변은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만 마을 내부엔 전혀 없습니다. 완전 평지에 가깝네요. 마을 바로 옆으로 대장천과 함께 근사한 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경을 무척 잘 해놔서요. 이 근처 주민들의 아지트가 된 듯하네요. 자연스럽게 마을 내부 상가로까지 발길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외부 대형 녹지로는 낙생저수지가 있네요. 5분 1.8km. 마을 자체가 생활상권입니다. 편의점, 미용실, 각종 음식점들이 모두 들어와 있네요. 이 동네 상권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교 인근 가장 최근에 생긴 신도시라 도시계획에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누가 봐도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이죠. 주변에 걸어서 갈 다른 상권이 없어서 이 지역 거주민 모두 여기서 소비를 다 할 수밖에 없죠. 평소 상가주택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 주변에 대형 상권은 없고요. 모두 경부선 넘어 분당 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형 마트는 2001 아울렛 분당점. 차로 9분 4.4km 떨어져 있네요. 이 동네 배송은 완벽하죠. 쿠팡 프레시까지 전부 다 들어오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응급 의료시설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0.13%. 참고로 가장 가까운 응급시설은 분당 서울대병원 17분 6.4km. 가장 가까운 판교 대장 초중까지 마을 중심에서 반경 600m. 산책로 따라 올라가면 걸어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통학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음은 없습니다. 다만 다가구 상가주택이 섞인 만큼 저녁이나 휴일 평균 이상의 소음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양쪽 산줄기에 대형 송전탑이 보이네요. 가까운 곳은 400m 안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료로는 100m 미만일 때만 인체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실제 답사 때 별다른 냄새는 나지 않았고요. 가장 신뢰성 있는 국제 대기질 측정 사이트 IQ에어 정오 무렵 수치는 좋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이 마을 장점, 바로 뛰어난 도로망, 항아리 상권, 예쁜 공원. 한번 가보시면요, 왜 이 동네 가지고 그 난리들을 쳤는지 금방 느끼실 겁니다. 노후에 상가주택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공부삼아 한 번씩 가보길 추천드립니다. 단점은 부담스러운 가격. 3층짜리 상가주택 통매가 3에서 40억대니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 분만 들여다보세요. 아,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또 바로 앞에 전원마을 하나가 큼직하게 놓여있죠. 가격을 떠나서요. 비슷한 인프라를 공유한 이만큼 묶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